그래서 해리 18번 뭘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뭘 새롭게 시작했냐 하면 새로운 챕터 2가 시작됐어. 자, 챕터 1에선 제목이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비동사였습니다. 배웠던 거 하면 뭐 인칭 대명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는 앞만 봐도 힘이 들어가야 될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는 히스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는 소유격 대명사구나. 예를 들어서 뭐 this shirt is 해놓고 빈칸에다가 빈칸에 this shirt is 해놓고 여기다 he를 이렇게 써놔. 이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he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니? 라고 물었을 때이 자리에 his를 쓸수 있는 거 이게 챕터 1에서 한 거야. 왜 he가 왜 his가 돼야 되냐면 this shirt is his를 해야지 이 셔츠는 그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완성될 테니까 이게 인칭 대명사라는 파트야. 뭐 예를 들어서 I like like day books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앞만 봐도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I like their books로 고쳐야지 당연히.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여기는 소유격. 왜냐하면 책이란 말이 왔어. 책은 책인데 그들은 책이 아니고 그들의 책이라는 의미가 맞는 거니까 이 자리는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이 와야 될 자리다. 이런 걸 배운 게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동사,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앞만 길어봤자, 뭐, Mike and I. 다음에 M이 오겠냐, is가 오겠냐, are가 오겠냐라고. Mike and I는 앞만 길어, Mike and I am이지. 이딴 소리 하면 딱 맞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난 맨날 I am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요. 야 임마, Mike and I는 앞만 길어봤자 뭐야? We잖아, we. 그럼 we am이냐? We are 해야지. 이런 거 배운 게 비동사였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던 녀석이냐 계속해서 하다시라고 불렀던 애들이 다 일반 동사라고 중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무조건 to가 들어있거나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는 did가 들어가 있는 건 다른 챕터에서 배우긴 할 거야. 과거 시제라는 파트에서 did가 들어와 있는 걸 배울 거야. 여기서는 하다시 중에서 하다시 뭐 이게 뭐 선생님이 맨날 문장 만나볼 때마다 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야? 라고 맨날 물어보잖아. 예. 맨날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다시면 그러면 하다시라면 두 더즈 디드 중에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디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그렇죠. 디드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란 말이야. 그래서 두나 더즈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쭉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설명해서 뭐냐? 도대체 일반 동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한 거야. 일반 동사란 be 동사 am, are, is 또 과거형 was라든지 were. was도 be동사 식구야. 알겠습니까? 얘들은 뭐이 속에 did 들어가 있다 이러면 안 돼. 얘들은 일반 동사 아니야. 얘들은 그냥 모습이 am, is면 과거 was고 are면 과거가 were 되는 이런 거고요. 얘들은 전부 다 be동사 식구들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양념씨라고 불렀던 애들이야. 양념씨. 조동사인데요. 뭐 능력, 뭐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may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뭐 may I go home 하면은 허락받을 때 쓰는 may라고 하는 거야. 허락의 may가 있어. May I go home?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허락의 양념씨. 그 다음에 It may rain today 하면은 추측의 may라고 해. It may rain today 하면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may는 두 가지. May I go home? It may rain today.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허락받는 거 맞지?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may 두 가지가 있고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양념. must도 있고, 그거보다, must보다 더 중요한 건 should. 뭐 뜻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양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을 뺀 나머지 애들, 가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이해하다, 대답하다, 질문하다. 질문하다가 뭐였더라?
A로 시작하는데 물어보다 ask 그런 것들 가다 달리다 수영하다 만들다 스위밍 아니고 스윔 스위밍은 하다시에 ing 붙인 거야 오케이 이런 애들 가다 먹다 달리다 수영하다 이런 애들을 보고 일반 동사 하다시라고 배우는데 뭐 당연히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당연히 뜻이 뭐뭐 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간다 동작이지 머물다 상태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다란 뜻이 뭐 놀다 원하다 말하다 좋아하다 뭐 like는 물론 앞제비시로 쓰이면 뭐뭐처럼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인데 여기 주어가 뭐 1인칭 2인칭 복수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날 이런 그림을 그리지 여기에 누가 하고 여기에 다가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하다시가 들어갈 자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여기에 이 1인칭이란 말은 여기에 I가 있거나 이 말이야 I가 있거나 2인칭은 여기에 U가 들어야 있거나 또는 어 복수다 그러면 I가 들어있는 복수는 we고 그 다음에 you는 조심해야 될 게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였어 뜻으로 얘기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야 그 다음에 이제 복수란 여러 명이잖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여럿일 때는 또 뭐야 이거 they 이런 것들 그러니까 I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간다 I go 우리가 간다 we go 네가 간다, you go. 너희들이 간다, you go. 그들이 간다, they go. 해서 이 속에 동사 원형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된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두가 들어가면 동사의 모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I love, 누가다 본인의 것이, 누가다 표시해보면 누가다 내가 사랑한다. 누가다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놓고 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여기는 뭐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너는 갖고 있네. 무엇을? 예쁜 드레스를. 누가 다 우리가 본대지. 무엇을?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거. 코미디 쇼즈를. 됐습니까? 웃긴 쇼로 본다. 그 다음에 데이 플랜트. 자, 플랜트는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심다라는 하다시로 쓰이고 여기에 더 트리즈가 나온 걸로 봐서 심는다라는 하다시로 쓰였겠네. 심는다. 무엇을? 어디에? 우리가 심는다 the trees를 어디다가 in the garden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 무엇을 그 대답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I니까 두 들어있고 U니까 두 들어있고 we, they, many students 어? many students 여기에 왜 두가 들어있는 형태가 월, 뭐, S도 안 붙어있고 왜 원래 모습 그대로 썼냐면 이거 맨날 얘기하는 그거잖아 many students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규칙 두가 들어와 있는 거 두가 들어와 있는 형태 S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게 뭐 맨날 뭐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 여기에 누가 여기 다인데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 돼버린 경우 그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쓴다?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쓴다. 하다시 속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does가 들어가면 s만 붙는 경우도 있고 es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s만 붙고 어떨 때 es가 붙는지는 물론 뭐 여기 막 이런 표로 막 정리해가지고 막 설명은 하는데 물론 표를 보고 익히는 방법도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익혀집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거를 딱 쳐다보면 그 순간 막 쳐다보기 싫습니다. 막 소화불량 걸릴 것 같고 이런 거 쳐다보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 표라는 건 복잡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게 표인데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표를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표는 원래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얘를 막, 이거를 막 다, 뭐, 이거 표를 막 지금 네 머릿속에 다 때려 넣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자꾸 반복해서 보고, 여기에는 왜 ES일까? 여기에는 분명히
Y로 끝났는데 왜 Y가 I로 바뀌고 ES일까? 이것도 똑같이 Y로 끝났는데 왜 그냥 S만 붙였을까? 이런 규칙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얘를 먼저 잠깐 설명하면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does가 숨게 되면 S만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love, loves, 원래 love의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 does가 숨으면 does가 선생님이 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서 얘는 이제 안 보이고 가려서 안 보이고 얘만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이는 S만 loves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reads, buys. buys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buys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들하고 비교할 거야. 똑같이 뭐로 끝났다? y로 끝났습니다. 근데 buy 같은 경우에 그냥 s만 붙였죠? 근데 여기에 y로 끝나는 애들은 ies 합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come, order, comes, eats, knows, walks, plays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 책, 보통 책에는 뭐 CH, SH, X, S, O로 끝나면은 ES가 붙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렇게 공부해도 돼.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방법은 어떤 단어의 소리가, 끝소리가 소리로 끝나면 이게 스즈는 둘이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쉬치도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이 스즈는 이 양치할 때 이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소리 내면 되고 쉬치는 입술 동그랗게 만들고 쉬치 입술 모양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소리 다른 소리를 내지. 어쨌든 끝소리가 스즈 쉬치면 ES를 하는데 어떤 글자가 스 소리로 끝나게 만드냐면 S야 S. S라든지 또는 X도 요거 한번 읽어볼까? 보세요. fix. 스 소리로 끝나게 만들었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즈 소리로 끝나는 건 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쉬 소리로 끝나게 만드는 게 sh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파닉스 할 때. 그 다음에 치 소리로 끝나게 만든 게 ch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ch, sh, x, s, 거기에 플러스 o로 끝나는 애들은 es를 붙여줘야 된다. watches, catches, 뭐 전부 다 하다시기 때문이야. 보다, 잡다, wash, 씻다, washes, finish, 마무리하다, 끝마치다, finishes, 그다음에 mix, 섞다, mixes, 그다음에 cross, 건너가다, 가로지르다, 하다시기 때문에 crosses, 그다음에 goes, does, 많이 봤어, goes하고 does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단어에는 Y로 끝이 났는데 그 Y를 I로 고쳐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 여기 보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S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규칙을 그냥 이렇게 표로 덜렁 해놓으면 머리에서 아무 도움도 안 돼. 도대체 영어의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나보고 영어의 자음이 뭔지 외우라 그러면 난 안 외울 거야. 너무 많아서. 차라리 영어의 모음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얘들 빼고 나머진 다 자음이겠지 뭐. 이렇게 영어의 모음이 뭐라던가요? A, E, I, O, U. 뭐 우리말스럽게 얘기해보면 아, 에, 이, 오, 우네요.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얘들이 영어의 모음이야. 나머지 B, C, D, F, G. 이런 애들은 다 자음이야. 그러니까 여기 by를 한번 다시 볼까요? by 같은 경우에 y로 끝났는데 여기에 a, e, i, o, u 있네. 그러니까 얘는 y로 끝났는데 자음 y가 아니고 모음 y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삽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I buy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뭐 그녀가 삽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she buys. s만 붙여주면 돼. 근데 나머지 study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studies, cries, tries, dries. does가 숨으면 y가 i로 바뀌고 es 붙는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중1 때 수행평가로 칠 겁니다. 아마 1학기 때.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뭐냐.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든데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씌었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로 보자. not을 넣거나 또는 문장 끝에 뭐를 붙이자? 물음표를 붙이자.
이거 전부 다 하다시 속에 뭐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 이걸 가지고 설명했어. 두가 숨어 있다가 don't 만들고. 그 다음에 I go 했는데 너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I는 you로 바뀔 거고,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다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원래 모습대로 do you go? 이렇게 하면 너는 가니가 되겠죠. 의문문입니다. 예, 자, 또 뭐 이제 뭐 1인칭, 2인칭 복수라고 해놨는데, 이거 누가, 이게 주어니까 누가 라는 질문의 자리에 I, you, we, they 인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는 전부 다 두가 들어있겠죠. I don't go, you don't go, we don't go, they don't go 하면 되겠다. 줄임말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했을 때 안만 길어봐도 he, she, it일 때 3인칭 단수로 하고, He doesn't go. 한단 말이죠. She doesn't go. It doesn't go.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일 때, 뭐, doesn't 하는 거. My dog doesn't bark loudly. 가 무슨 뜻이었더라? 나에게는? 바크 했던 기억나나요? 그럼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는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자, 선생님이 늘 이렇게 해리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건, 해리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아직 단어의 양이, 어떤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자꾸 이제 생각할 수, 기억이 나야 돼. 단어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양이 좀 부족해. 예, believe의 뜻이 기억 안 나나요? 자, believe는 믿다였어, 믿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What? 그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 안 믿어. 양식이 소년 돼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에 my dog doesn't bark loudly 기억 안 납니까? loudly. 뭐 아무 뜻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뜻이나 말해봐. 틀릴까봐 말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공부할 때. 아야. 아야란 뜻이래, 쟤는. 틀렸어, 임마. 알아, 그래. 맞든 틀리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뜻이나 말해봐. My dog doesn't bark loudly. 가만 보니까 뭐 나의 개가 뭔가를 안 한다는 것 같아. 누가 다 해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될 테니까. 나의 개가 뭘 안 하는데. 라우드리란 말을 붙여놨어. 무슨 뜻일까? 라우드리. 시끄럽게 큰 소리로 했어. 그럼 my dog doesn't bark loudly 뜻은? 나에게는 시끄럽게 뭘 하지 않는다고 했어. 떠들지 않는다, 개가? 아, 지으시죠. 네? 나의 개는 짖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너의 개는 시끄럽게 짖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된다? 너의 개 시끄럽게 짖니? 라고 묻고 싶다. 그래, 당연히 does. Does your dog? 다시 오면 되겠고. Does your dog bark loudly? 하면 되겠지. 자,
어쨌든 여기에 계속해서 또 얘가 지금 3인칭 단수가 있는 문장이란 것은 이 녀석 이 주어죠. 주어 안 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doesn't it, doesn't back loud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미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선미가 뭐 하지 않는다? 체크해보지 않는다. 무엇을? 일기예보를, weather report를. 선미라는 애가 weather report, 일기예보를 체크해보지 않는대요. 그래서 맨날 빗줄딱 맞고 돌아다닌대요. 요즘 같은 날씨에. 됐습니까? 오케이, 선미,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여자인 것 같죠. She doesn't check. 그 다음에 딴 것들은 뭐 중요한 거 뭐 확인해야 될 거. 오케이, 누가 다? 이거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 그래서 이거 하다잖아. He is. He is. 하다. 그는 한다. 하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 무슨 뜻을 가진 누구? 오케이, 나이트 하면 안 되죠. 이건 무엇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야? 언제야? 언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디가 틀렸게? 그렇죠, 얘 당연히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표시한 것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자, 만약에 내가 나의 숙제를 밤에 한다 해볼까요? 누가 다? 근데 What? When? 학교 마친 다음에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맞네. 지금 나는 한다, I do 했는데, 근데 얘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지. 자, 여기는 누가 다? 내가 한다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서 두지. 근데 얘 똑같은 표현인데 얘는 하다시 두가 아니지.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야?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하다란 뜻을 가진 두 속에 더즈. 그러면 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It does his homework at night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밤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질문을 영어 순서대로 쓰면 언제, 그 다음에 그는 누가 다를 누가니로 만들면 되고. 왜 이래?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그는 숙제 언제 하니?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when does his homework.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어.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다들 죄다 다 틀린다 이랬어. 어디가 틀렸을까? 자, 전에 이런 설명한 적 있어.
그리고 여기도 설명을 해요. 여기 이 교재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뭐라 막 그랬어. 여기에서 일단 해리가 기억나는 거, 여기 설명해서 해리가 기억나는 거를 선생님한테 한번 톡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그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러지 않던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고 또 원래는 뭐에 있던 녀석? 원래는 숨어 있던 녀석.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중학생이랍시고, 조동사라 그러죠. 내가 모든 하다시 속에 자꾸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 그게 얘였어, 얘. 숨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난 간다. I go. 하는데 너는 가니? 할 때 튀어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go라는 것 속에 가려서, 뭐가 가려서 안 보이냐면, 여기 두가 이렇게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다가, 고가 먼저 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는 안 보여. 어? 그러다가, 너는 가니? 이런 거 만들 때, 두, 유, 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얘 있죠? 얘도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었어. 근데 he, she, it이 뭐를 하시네? 아 그러면 좀 다르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뭐가 숨어있냐면 이렇게 does가 숨어있다니까. does가 뒤에 있지만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하다란 뜻을 가진 건 누구야?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은 이 파란색 두라고 하자.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은 파란색 두야.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얘는 달라.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고 얘는 아무 뜻도 없이 숨어있어.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무 뜻도 없는 더즈가 색깔 바꿔줄게. 여기에 더즈가 나왔어. 빨간 알았다고 그래. 알았다고 몇 번 얘기하니. 예. 빨간색 두가 일로 갔어. 그럼 무슨 색 뭐는 남아요? 여기에 파란색에 얘는 더즈는 빨간색에 더즈는 일로 갔어. 그럼 파란색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숙제를 언제 하니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When does he do his homework? 이렇게 해야 된다. 중학생들 맨날 이래놓고 아, 아깝게 틀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뭘 아깝게 틀려? 아깝게 틀리기는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낸 이유가 이렇게 해갖고 틀리라고 시험 문제 낸 건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대다 뚫고 싶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뭐 질문은 거의 비슷하죠. 언제 너는 너의 때를 하니? 아, 영어스럽게 좀 써야지. 이렇게 묻겠지. 얘 똑같이 만들어 오면 when 자, 빨간색 두가 밖으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I는 뭐로 바뀌죠? U로 바뀌고 이제 무슨 색 두? 파란색 두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언제 너는 하니 하고 싶으면 when do you do?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중학교 1학년들 시험 치고 나서는 이렇게 써놓고는 아이고 아깝게 틀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When do you your homework? 막 이럽니다.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숨어있는 두하고 남아있는 두하고 꼭 써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네요. I do. 내가 한다. What? 나의 숙제를. My homework. When? After school.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언제? When?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됐습니까? 이 녀석 빼먹으면 안 돼. Your homework. 이렇게 묻는다 했어요. 오케이.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은 깔끔하게 18번 끝났고요. 그럼 다음은 19번인데 19번 뭔지 잠깐 살펴봐야 되겠네요. 19는 뭐냐? 오호, 동문장이네요. 네. 설명했던 것들 잘 기억하고 동문장 암기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